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선생님 수고 네, 많으셔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진성 네. TNC를 11,550원에 9월 달에 만 샀거든요. 얼마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성 TNC를 네. 11,550원에 한 20%를 샀거든요. 네, 11,550원에 20%요. 네네. 네. 일단 진성 TC를 사셨군요. 뭐왜 사셨을까? 이거 애매하거든요, 사실. 예, 선생님, 제가 네. 그때 한 6, 7월인가 11,000원대 한번 살려다가 안 샀더니 그것이 16,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11,500원대나 엄마 한번 사볼까? 그래갖고 사갖고 지금까지 딱그 순간부터 지금 뽀가 걸려버렸어요. 네. 제가 그 어릴 때요, 저 해운대 땅을 사놓으려 했는데 못 샀어요. 해운대 땅이 그때 제가 살때 진짜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야 내가 이제 20살 알바한 걸로 저 해운대 땅이나 좀 사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못 샀거든요. 근데 지금 발전돼가지고 너무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쯤에 부산에 기장 땅을 좀 사놓으려고 했었어요. 와 여기는 좋은 땅이다 생각했는데 못 샀어요. 제가 뭐 바쁘고 돈도 없고 해서 뭐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안 샀는데 기장이 아울렛 들어서고 하면서 지금 발전됐거든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라고 싶지 않나요? 네, 지난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까? 과거에 뭐 11,000원 갔는데 팔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 이야기는 필요 그래서. 없어요. 주식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지난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할 때 이제 상대방이 이런 애 저런 애 이야기 잘안 들어요, 저는. 그죠? 상담 보시면 아시죠? 그런 이야기 잘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 TEC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거고요. 당장의 진성 TEC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건설 중장비 만들고 이런 기업이라 가지고 사실 지금 건설 중장비 쪽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건설 많이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건설 쪽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건설 중장비가 많이 팔릴 것인가? 여기도 적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나밖에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건설업체가 지금 많이 부도가 나고 있는데 건설 중장비를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사실 매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나고 튀어 오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튀어 올라왔던 거고요. 지금은 이 9,000원대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에도 9,000원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런 흔적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11,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불리한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튀어 오르게 된다면 저는 11,000원 내지 12,00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우크라이나 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떤 힘의 상황에 따라서 13,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그건 거래량이 달려 있어요. 거래량이 아마 한 3,400만 주 정도가 올라와야 좀 세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약하면은 적당한 11,000원에서 12,000원에 타협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이 세면은 13,000원까지 가져가시되 만에 하나 무너지게 된다면은 7,0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추감해서 하는 게 좋은데 추감해서 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팔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마시고 팔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